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프로이드 아트 8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이는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재료 물감은 여기서부터 할까요? 원투시나 오렌지, 레드, 프러시안 블루, 네, 이게 오렌지네요. 이게 옐로우. 제가 마음이 급해서. 네, 티타늄 화이트, 바이올렛. 오늘도 셀 활성제 화이트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핑크, 스카이 블루, 라이트 그린. 네, 그리고 이건 귀지압봉이죠? 네, 오늘 먹방 재밌어요. 이걸로 사용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워놓고. 네, 오늘 제가 막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좀 버벅대고 있네요. 네, 요거 설명하는데요. 코팅지, 요거 밀대. 네, 사용하는 코팅지죠. 네. 그리고 캔버스 설명해야 되겠네요. 캔버스는 오늘은 좀 작은 거예요. 캔버스 20x20cm 정사각형 캔버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마른 목걸로 이렇게 놓고 시작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달맞이 꽃이에요. 이게 달맞이 꽃의 모양을, 형태를 그려놨습니다. 다시 원위치 할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해요. 달맞이 꽃. 네, 예쁘죠? 달맞이 꽃의 주제 꽃말이죠. 마법입니다. 오늘 영어로 magic,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마법의 꽃을, 달맞이 꽃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마법의 에너지로 달맞이 꽃의 꽃말로, 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화면이 좀 잘 맞나? 네. 벌써 30분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7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하태. 네. 달맞이 꽃의 마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렬한 옐로우 마법. 네, 옐로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